제가 좋아하는 찰스 글라스 서클 레터럴 레이저라는 동작입니다. 아무래도 어깨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생긴 사람들을 승모근이 조금 있어야지. 오늘은 거의 후면 위주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전면 측면은 덤벨 프레스랑 프론트를 이제 케이블로 해서 가볍게 이제 좀 묶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개수도 이거 컴파운드라는 거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한 15개씩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깨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생긴 사람들을 승모근이 조금 있어야지, 이렇게 이게 승모근이고 이게 어깨고 이게 좀 나눠서 이렇게 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업라이트로우를 항상 하고요. 승모근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사람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형이 좁으신 분들은 저는 업라이트로우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체형이 이렇게 좀 넓으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디빌딩 이런 거 할 때 저도 지금 이렇게만 해도 지금 죽잖아요. 어깨가 더 살아버리고, 그렇다고 해서 라인업을 이렇게 잡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가 조금 그래도 살아있어야 되니까 조금 하는 편입니다. 항상 이지바를 이용해서 하시면 손목 부담 없이 하실 수 있고,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냥 끌어올린다는 느낌,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럼 뒤에서 하트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찰스 글라스 서클 레터럴 레이저라는 동작입니다. 서클, 원을 그린다는 동작이죠. 아. 지금 이 동작을 해야지 여기 끝지점 여기를 트레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승모랑 어깨랑 딱 분리를 시켜주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일 세트로 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아까우니까 앞을 보게끔 해서 이렇게 밀어서 들어올리는 거죠. 아, 마스크 껴야겠네. 표정 관리 마스크 끼는 게 좋네. 당연히 잘하시는데, 이 엄지랑 검지의 힘을 최대한 많이 주시면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릴 때부터, 여기서 지금 이 끌어올릴 때부터 여기서 바로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릴 때 최대한 텐션 유지하는 거? 불편해. 어깨 충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깨가 되게 약한 편이라 되게 단소화해서 스트레스랑 레터럴 레이즈 한두 가지 정도만 하는 이유가, 기타 변형된 동작들을 하면 어깨가 좀 아파. 아, 보면은 되게 유연성 없고 그냥 요렇게 있는 스타일 아니고 요렇게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되게 뭔가 뻣뻣해 보이나 봐. 사람들만 다 그 얘기야. 아, 운동을 다 이제 마쳤습니다. 평상시보다 뭐 좀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뭐 나름 빡세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평상시보다 덜 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예. 오늘 출근한 지 지금 15시간 됐고요. 지금 저 잘 시간에 가서 지금 수면 모드라서 이거 들어오지도 않아요, 저 애플워치가. 오늘 승현쌤이랑 같이 어깨 운동을 해봤는데
뭐 제 루틴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은 좀 후면 삼각근 좀 뒤쪽으로 많이 했고요. 제가 집중력이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어깨 한 세, 네 가지 하시나요? 저는 한 세 가지면 털릴 것 같아요. 힘이 금방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조금 루틴을 바꿔가면서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어깨 좋은 사람한테 가서 또 배우기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흘러 가다 보면 이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이제 찾아지잖아요. 그치? 네. 근데 가슴 한 140 정도 되시나요? 가슴이 너무 크신데. 그치? 전 145도 100에서 120 사이로 훈련합니다. 100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 커질 수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마찬가지 느끼시겠지만 부위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잘 느껴지는 부위가 있잖아요. 윤상수 같은 경우 어디가? 저는 느껴지는 데는 남자들 다 있는 그거밖에 잘 느껴. 가슴이나 어깨 같은 경우는 좀 남들보다 좀 적은 세트 안에 많이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한 트레이닝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 한 세트 두 세트만 해도 쫙 올라오시죠? 예. 나는 어디가 씨. 근데 팔. 아 팔 저 중량 많이 듭니다. 덤벨 컬 그 24kg를 항상 하는데. 저 앞으로의 저희 이제 목표는 둘째를 가지는 겁니다. 둘째를 가지는 게 목표고 네. 와이프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진짜 즐기는 자 이길 수 없거든요. 저는 진짜 운동을 진짜 즐기면서 운동을 합니다. 진짜 즐기면서 운동하시면은 진짜 행복하게 잘 사실 겁니다. 너무 본인을 압박하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면서 운동하지 마시고 운동도 제발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그냥 꾸준히 하시지 운동을 3시간, 4시간씩 하루에 3타임씩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운동 오래 못하고 운동 질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요청이 오면은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 벨트 인바 프로 땄을 때 따면서 받으신 벨트잖아요. 네네. 저게 이제 보디빌딩 대회 나가시고 딱 10년 차에 이룩하신 쾌거라고 들었어요. 네. 의미가 깊었을 것 같아요. 10년 차에 딱 10년 차에 프로가 돼서 보디빌딩 커리어에 있어서 네. 뭔가 이제 마침표는 절대 아니지만 무언가 이정표가 된 거잖아요. 네. 솔직히 이번에 프로전에서 우승했을 때보다 저 때가 제가 진짜 기분이 진짜 묘하고 진짜 감회가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저한테 이렇게 운동을 배웠던 사람이 3년, 4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몸이 이렇게 커져 있고 저한테 영재 선생님 이제 운동 안 하세요. 저 운동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몸이 많이 작으시네. 이렇게 몸이 커져가지고 저를 이렇게 좀 얕잡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그래도 저는 묵묵하게 이렇게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해왔고 매년 하면서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 근육의 질감이 달라진다는 거를 저는 또 내년에 또 지금보다 아예 진짜 다른 질감으로 또 나타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거 절대 내추럴 아니야. 저거 지방 빼는 거 무조건 썼다거나 저 결이 나올 수가 없어. 완전 막 육포 같은 질 있죠. 그런 질을 제가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시합 체중이 공복 77.8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당일날 수분 조절하다 보니까 거의 똑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을 먹어도. 근데 80 정도까지는 좀 쉽게 빼는데 저는 솔직히 그 2kg 빼는데 그때는 좀 다이어트가 힘든 것 같아요. 내년에는 IMBA 그 좀 방어전 한번 해서 한번 더 해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같이 미국 시합 같은 거 나가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PMBA 시합을 나가서 탑3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당연히 뭐 여건이 돼야 되지만 내년에는 꼭 나가고 싶고 또 이렇게 같이 승현쌤이랑 우리가 얘기했던 거 같이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같이 나가서 같이 탄도 발라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임박 프로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PMBA에서 한국 선수가 아직까지 프로쇼에서 보디빌딩에서 성적 낸 게 없다고 들었어요. 만약에 이제 준비하시게 된다면 꼭 대한민국 선수로서 이제 거기에다가 딱 홀로브 쉐임이 아니라 페임에 예. 꼭 이름을 올리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재 선수와 함께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즐겁고 유익하고 재밌게 내일 운동 신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동기부여 얻으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 김승현과 김영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